저는 전라남도 완도에 있는 완도가 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약산도라는 섬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4월 말쯤 됐는데, 굉장히 이제 녹음이 짙어져 가고 있는 이 시기에 여러분께 약초 몇 가지를 소개할까 하는데요. 지금 봄이라서 약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제 눈앞에 지금 약초가 몇 가지가 보이는데, 하나하나 지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여러분께 소개할 두 번째 약초는 바로 앞에 보이는 이 정말 작은 약초인데요. 사실 이 약초가 이렇게 작지는 않고 한 1m에서 1.5m 정도 크거든요. 지금 봄이라서 이렇게 작은 거고요. 이 이름은 백선입니다. 백선. 백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 역시 뿌리를 약으로 쓰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뿌리 껍질이 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백선의 뿌리 껍질을 백선피라고 하는데, 오해가 좀 있는 약초예요. 이 백선피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는 피부 질환이거든요. 특히 이제 피부가 가렵거나 이럴 때 많이 사용하는 약인데 문제는 좀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해요. 일반인들이 그냥 접근하기에는 조금 약간 위험한 약초인데 오해를 풀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백선피 뿌리라고 했잖아요. 뿌리 껍질. 이 백선피를 종종 우리 산 밑에서 보면은 이 술에다 담가가지고, 왜냐하면 이 뿌리가 어떤 사람을 봉삼 또는 봉황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식 명칭은 아닌데 이 봉삼, 봉황을 닮았다 해서 봉삼인데, 굉장히 좀 귀한 약? 아니면은 좀 특이한 약?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병에 담가가지고. 문제는 그렇게 드신 분 중에 간독성을 일으켜서 응급실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복용하는 것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피부 질환에 사용하는 약이고, 특별히 달여서 외용하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좀 같은데 발을 담그고 있다든지 이렇게 사용하셔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이게 무분별하게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은 꼭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이라는 약초입니다. 꽃이 굉장히 예뻐요. 지금은 여름쯤이 아마 꽃이 필 텐데, 화해하시는 분들이 꼭 원예용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예쁜 꽃이 피는 그런 약초입니다.